우리 기숙이 이모가 나한테 처음 보는 음식을 줬어. 이거 봐봐. 뭘 주셨어요? 아마 처음 보는 걸까? 참외 장아찌. 참외 장아찌? 어? 이거를 받고 내가 참외 샐러드를 이제 해가는 거지. 샐러드요? 아, 너무 예쁘다. 참외. 참외. 참외 샐러드. 요즘 참외가 맛있어. 그런 거 되게 맛있는데 샐러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. 저 엄청 간단해요, 또. 살짝 살짝 이렇게 듬성듬성 벗겨줄 거야. 예쁘라고. 아, 예쁘라고. 아, 이렇게 좀 보이게. 보이게. 맞아. 그냥 하얀색이면 아, 별로. 참외를 반으로 갈라서 바로 먹으면 드셔도 되는데 아니면 물러가지고 아, 빼주셔야 돼요. 슬라이스로 얇게 썰어줘. 먹어보고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. 되게 미식가들이죠. 아, 미식가들이시구나. 예쁘다. 아니, 껍질도 저렇게 되니까 되게 이쁘네요. 예쁘죠? 참외 슬라이스에 올리브 오일, 네. 소금, 후추 약간. 독실이 이모가 준 레몬즙. 레몬즙. 리코타 치즈. 아, 리코타 치즈 또 여기다 쓰네요. 야, 이것도 너무 간단해. 너무 간단해. 야. 너무 고급스럽다. 참외가 다니까. 간짠 리코타 치즈는 맛있지, 이거는. 무조건 맛있어. 와, 세팅 좋다. 대단한 건 아니고. 리액션 엄청 좋으셔. 이거 오징어 감바스. 아~ 오징어 감바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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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플파이 만든 거야. 와. 아, 포장까지 했네. 포장까지 하셨어요? 와, 진짜. 섬세하셔. 우와, 대용량으로? 네, 한번 해야 되네. 건배하자, 건배. 시작. 자. 베를린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자, 파티다, 파티. 이건 생각보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온 거 맞아, 맞아. 잘 먹겠습니다. 한바스. 와. 그동안의 오징어 요리와는 좀 다를 텐데. 그치, 이거 처음 먹어볼 거 아니야. 이런. 오, 아~ 맛있으신가 보다. 아니, 모두 다 되게 미식가들이셔가지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. 평소에 안 드셔본 건데 다들 좋아하시네. 어, 기숙이 이모다. 우리, 기숙이 이모. 우리 동네 셰프. 제일 미식가님. 맛있어. 맛있어. 인정해주셨어. 인정해주셨네. 아. 오징어 볶음은 먹었어도 우리가 뭐 감바스는 언제 먹어봐. 이태리를 안 가봤는데. 서유인 때문에 우리가 허가는 이태리 갈 필요 없어. 이거는 또 뭐야. 이게 좀 줘봐 언니. 참외 샐러드, 참외 샐러드. 참외 샐러드. 먹어봐. 감바스만 계속 먹다가 좀 약간 느끼할 수 있을 때 참외 딱 들어가면 좋죠. 참외로 이런 걸 하지? 배우려고. 됐어. 깔끔해. 아,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. 어, 애플파이. 그래, 너무 잘 드신다. 아, 맛있게 드시네, 진짜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유, 맛있네. 맛있다. 우리 입이 이렇게 호강해도 되는 겨? 야. 여러분, 맛이 어떠신가요? 만나자마자 지금 계속 박수를 쳐요.